지난 시간에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원장님들과 원격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강의에 참여하셨던 다섯 분의 닥터들이 서울 강남에 있는 크리스마스 성형외과를 방문하시기로 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오빤 강남스타일. 환영합니다. 이곳은 365일 아름다운 눈이 오는 그곳 크리스마스 성형외과입니다. 닥터들께서는 방명록 작성 및 이름표 수령 수속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Okay, this is me. I am speaker today. In fact, I am not a dermatologist. I'm a plastic surgeon. These days, even to Koreans, many Koreans do not do surgery on her face not frequently as before. But this time, these days, they prefer needle procedure, injection procedure these days, and laser procedure these days. What? 1교시 이론 교육은 제가 아주 친절한 콩글리시로 진행했는데요. 닥터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홈팀 닥터 페니, 닥터 아티카, 닥터 스테파니 여성 닥터 선생님들 모두 강의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우리 청팀 닥터 안톤, 닥터 데카, 남자 닥터 두 분도 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Like this. This product have negative pressure. So the should be preserved on the cooler air. Yes, it's just normal ice pack. 닥터 스테파니,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초비싼 약물이다. 한 방울의 보톡스도 흘리지 마라. 코국에 계신 환자들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Inject near inside eyebrow 2cm. 2cm of around. 닥터 데카, 디자인은 수술의 절반이다. 배운 대로 꼼꼼히 빈틈없이 하거라. 누가 보면 데카가 집도인 줄 알겠어요. 국내법상 외국인 닥터들이 직접 시술하실 수가 없어서 시술은 제가 직접 진행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노하우들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닥터들 모두 수능을 칠 기세로 초집중해 주셔서 가르치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전 내내 이론과 실습 수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오는 모습이 우리 가족 같네요. 이곳이 패션의 중심지라 그런지 닥터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맛있는 곳에 데려다 준다고 뻥치고 바로 옆집인 간장찜닭집에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자리에 앉았는데요. 매우실까봐 찜닭에 치즈를 좀 올려드렸거든요. 비주얼은 합격인 듯 합니다. Good. 스테파니 선생님은 한국어를 2년이나 공부하셨다고 해요. Isn't it spicy? 표정들이 다 좋네요. 다행히 입맛에 맞으셨나 봐요.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니까요. 후식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숍에서 제가 대접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 맛집들은 크리스마스 성형외과 바로 옆에 있는지 궁금할 틈도 없이 꺄르르 꺄르르 소녀 감성으로 머리를 식혔습니다. 항상 해맑은 닥터 페니, 까불이 귀염둥이 닥터 아티카, 소녀 같았던 닥터 스테파니. 점심시간이 좀 남아서 선생님들과 오후에는 직원 시간 좀 보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졌던 우리의 온라인 원격 강의 수업 영상을 보면서 꺄르르 웃기도 했고요. Video, I will explain about the surgery for this phenomenon. Then your patient will see this next video. You can explain your idea or your information or your knowledge to your customer with this way.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선배 의사로서 환자들과 상담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상담 기법과 태도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까지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신 닥터들과의 이틀간의 교육이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닥터 페니, 닥터 아티카, 닥터 스테파니, 안톤, 데카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엔 여러분들 나라에서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